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58세 여성이 질건조증, 성교통, 요식음을 주소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성관계만 하면 여지없이 방광염이 생겼고 어쩔 때는 한 3-4일 후에 응급실을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산부인과 TV를 보고 여기를 가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를 진찰했더니 굉장히 질이 건조했고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도 먹기 싫다고 그래서 그러면 질 레이저를 한번 해보자고, 그녀는 질 레이저를 받고 장기침이나 재채기로 소변을 했는데 일단 요식음 증상이 좋아졌고 그냥 걸을 때마다 위음부가 이렇게 쓸렸대요. 쓸려서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손으로 팬티 아래로 내렸었는데 그 증상도 좋아졌고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질염이랑 방광염, 요식음, 성교통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잖아요. 증상이 다 좋아진다는 게 무슨 이게 만병통치약도 아닌데, 그 위축성 질염, 위축성 요도염, 위축성 방광염, 위축성 위음부염, 이게 다 위축성이 들어가잖아요. 염자가 들어가죠. 균검사를 하면 균은 없어요. 하지만 원인이 호르몬이 부족해서 질이 이렇게 건조해진 거예요. 레이저를 하면 질이 촉촉해지잖아요. 이 질 레이저를 할 때 요도, 방광, 질, 외음부 이렇게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같이 좋아집니다. 남편이 하자고 할 때 보통은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밀어내는데 피하지 않고 응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질 레이저를 받은 후에 남성들의 반응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정말 신기하다. 너가 좋아지니까 내가 좀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운동 시작하신 분도 있고, 이제 남성이 조류인 경우 여성이 질건조증이 있으면 지금 여성이 빨리 끝내기를 원하니까 별로 불편하지 않다가 질건조증이 해결되고 성교통이 해결되면 조류인 것이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돼요. 여성이 안 아프면 성욕이 생기거든요. 그럼 남성의 갱년기로 인해서 성욕이 떨어지면 남성 호르몬 주사도 맞으러 가시고, 이 남성분도 그녀가 성기는 좋아지니까 자기도 치료해야겠다고.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서 젊은 여자를 사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젊은 여자 만났으니까 자기도 이제 노력해야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이 남성분도 자기 부인이 다시 질 회춘하니까 본인도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이렇게 그녀의 질건조증이 해결되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남편의 성기능이 다시 좋아지도록 노력하고, 얼마나 좋은 선순환입니까? 여러분도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